Young children can be quite unforgiving because they deal in logic that is self-centered, unrealistic, or dominated by emotion. 자, 동사가 지금 세 개죠? 접사가 몇 개? 두 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어디 있어? 여기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because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 게 tha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that 이렇게 나와서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 emotion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that 뒤에 못 나와서 동사부터 튀어나왔잖아. 이 that은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앞에 있는 logic이라고 하는 걸 수식하는 거고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동사부터 튀어나오면 얘는 주격이 되는 것이고 주격임에 따라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경 써주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근데 이 because냐 because of냐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조금 유치해서 그건 뺐습니다. 까보죠.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요, can be quite unforgiving이에요. Unforgiving.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용서를 잘 안 한다. 이거죠. Unforgiving. 이런 거죠. Young children, unforgiv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용서라는 것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they are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나 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unrealistic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dominated by emotion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개 나왔잖아. 자기 중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 개 이상 나오면 항상 말하지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너희가 쉬운 거,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단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emotion, by emotion 이런 단어 정도가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가보죠. The saying can be true. 여기 동사죠. Can be true of adolescents. 근데 이게 young children, 굉장히 어린아이, 뭐 한 4살, 5살, 이 꼬맹이 아이들은 뭐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the same can be true of adolescent,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너희들 딱 나이 때가 청소년 시기잖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거지. For the first time, they begin to see that the adult world is complex, imperfect, and at times unfair, but still a world in which they have to live. 그렇죠. 동사가 지금 세 개 나왔죠. 접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tha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죠. that이라는 단어를 내가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네모로 처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se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 관계대명사가 될 리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뒤를 확인해 보니까 빠진 명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니까 the adult world is complex. 어른들의 삶이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imperfect합니다. 불안정합니다. And 그리고 at times 때때로는 unfair 굉장히 불공정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in which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in which they have to live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장을 좀 보니까 for the first time 가로 묶어줄게요. 처음으로 말이야. 처음으로 they begin to see that the other world is complex. 어른들의 세상이 왜냐하면 이제 young children에서 adolescent 청소년이 되었고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아, 이 세상이 되게 복잡하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이 되게 불완전하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불공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마도 너희도 당장 지금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조금 더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마 내후년쯤 대학교에 가면 정말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아, 이렇구나 라는 세상을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될 건데 어쨌거나 But 그러나 still 여전히 a world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시를 그었잖아요. 대시를 그은 건 어떤 것이냐면 이 adult world 이 어른들의 세상 그러니까 성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죠. 어떤 거? 되게 불공정하고 불완전하고 엉망진창 이 그지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전히 당신들이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거 명사 수식해 주는 건데요. 이거 그 이번 우리 비상홍 영어원에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잖아. 어떤 거?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이냐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선행사 요 명사를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자리에다 넣어봐라.
그럼 어떤 전체를 쓰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in the world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in which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거고요. 조심하라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다 관계부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바뀔 수가 있죠. 여기서 뭘로 바꿀 수 있어? where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여기 갑시다. In large part, 이건 가로 묶고 시작할게요. In large part, this account for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The highlight and the level of anger in these early years. 자 보니까 이것은요 highlighted 고조화된 거죠. 되게 높아진 level of anger in these early years. 이렇게 초창기 시대 these early years 잠깐 미쳐놓을게요. These early years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These early years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어디? 청소년 시기를 말하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 시기, 청소년 시기. 왜냐하면 뭐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초창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있는 많은 분노, 많은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겠죠. 요 디스 있죠? 디스도 마찬가지로 네모 쳐놓으시고 여기다가 별표. 왜냐하면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문장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문장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말도 안 된다. 불공정해. 근데 거기서 살아가야 돼.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세상에 평화로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 좋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되게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잖아.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have to live.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고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 화가 나겠죠. 내가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돼? 라고 화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약간의 아이러니, 잘 맞지 않는 이것이 왜 청소년들이 화가 나는지, 왜 분노하는지, 왜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보면 아이들이죠. 아이와 청소년. 이 아이와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early years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시기요. 아이와 청소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소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기중심적인 측면을. 근데 이 아이와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있잖아. 이 아이들은요.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근데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이와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은 결국 뭐 하게 돼? 굉장히 분노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다 거지 같아. 아이러니해. 말도 안 돼. 이상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래? 내 기준에선 저거 이상해.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겁니다. 좀 더 가보죠. As you grow older, 당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forgiveness is more of an option.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as. as부터 어디까지? older까지. 당신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forgiveness, 용서라는 거 있잖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부터 많은 선택권 중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용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요.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 anger, 화를 낸다, 화가 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본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쓰면 여기서는 unforgiving 이런 표현 썼었죠. 용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중요해지냐면 여기 grow older 뒤에는 이제 age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grow older 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anger 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어? 얘가 forgive, 용서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좀 더 가봅시다. Child logic no longer prevails. 어린 아이들의 논리 있잖아요. Child logic, 그 어린 아이들도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Child logic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죠. Self-centered, unrealistic, and dominated by emotion.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약간 불안정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제 나의 분노와 화를 유발했었던 그 논리가 no longer prevails. 더 이상은 만연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뒤에 you have a more balanced realist view of yourself and your fellow human beings. 당신은요, 보다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관점, 당신 자신에 대해서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여기서 realistic이란 표현을 왜 썼는지 알겠죠? 이 realistic이란 표현은 뭐? unrealistic이랑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self-centered라면 자기중심적인 거잖아. 나한테만 무게중심이 이렇게 와 있었다가 뭐가 된 거야? more balanced,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 사람 본다는 거야. 거울 속에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합시다. You come more and more to acknowledge and accept the fact that you're all frail creatures. 자, 동사를 보니까 여기서 come이란 단어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you are,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more and more 살짝 가로 묶을게요. more and more. 이렇게 가로 묶고 나면 뭐가 돼? 아, come to acknowledge and accept. 이렇게 되는 거죠. come to. 뭐가 나오는 거냐면, come to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요. come to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뭐 하게 되다. 이게 요 지문 아니고, 다른 지문에서, 다른 학교에서,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come to 동사의 원형인데, 이걸 become to 동사의 원형이라 써서 이게 틀린 부분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출문제 보니까. come to입니다. become은 그렇게 쓰지 않고요. come to라고 쓰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become은 아니고요. come to acknowledge and accept. 점점 더 인식하게 되고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요. 근데 지금 동사가 두 개니까 어떤 거? 대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선 고민해야 되죠. 어떤 고민해야 돼요? 여기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대시라고 나왔으니까 이 that 뒤에 만약에 빠진 명사가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that 뒤에 빠진 명사가 없다면 이 that과 동격이 될 거고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We are all frail creatures.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오케이? 이런 거죠. 결함으로 가득한 존재들이라는 그 사실이요. 동격이 되겠죠. 빠진 명사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 좀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We hurt each other. 우리는요,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Intentionally or not, as we journey through life.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as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journey through life. 이런 표현이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삶을 여행하는 동안에,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남들에게,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여기서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We hurt each other. 이란 표현이 뭐랑 연결되냐면 frail 이란 단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관점이 바뀌었죠, 지금.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가 아니라 나도 너한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너도 나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점이 바뀐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Maybe the ability to forgive is the real gift of age. 그러니까 어쩌면 그 용서하는 능력 있잖아요. To forgive.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the real gift of age. 나이 들어감. 나이가 들어감에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됐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진정한 선물입니다. 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여기 갑시다. 다시 조금만 정리해보면 마지막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필요하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 아이와 청소년, 이와 반대된 게 grow older. 이게 서로 반대예요. 오케이? 아이, 그리고 grow older, 나이가 들어감. 이게 서로 반대가 되죠. 근데 이때는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화를 냈어요. 이때는 용서를 하죠.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논리. 자기중심적인 논리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제 로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갑자기 용서를 하게 됐잖아. 그러면 요거 때문에 화를 냈던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갑자기 용서를 하게 됐다는 것은 요게 사라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장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어린 아이 시절의 그런 논리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다시 이때는 이것 때문에 이랬어요. 이때는 이렇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뭐야? 얘랑 반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그런 철없음, 어린아이의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러니 용서를 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요. 자, 좀 더 갑시다. 다음 거 할게요. If the telephone rings, 이게 동사죠? And the neighboring, we just get up and answer it. 이거 묶어서 동사로 볼게요, 그냥. 어차피 엔드로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묶어서 볼게요. 자,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if란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죠. i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옆방에서 전화 벨소리가 이렇게 울리면, we just get up and answer it.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뒤에 한번 가봅시다. however. 근데 있잖아. 옆방에서 울리면 우리가 달려가서 전화를 받아요. 근데 있잖아. 근데 if the telephone rings on another floor, we shout to ask if someone else will answer it. 이런 거죠. 동사가 지금 세 개. 동사가 세 개라서 접사가 두 개 필요하죠. 여기 if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i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여기 if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 이 앞에 나오는 if랑 뒤에 나오는 if는 좀 다르죠. 왜냐면 이 if는 따로 독립적으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나왔다라는 말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아니라는 뜻이죠. 동사랑 붙어있지 않으니까. 수식할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 수식한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녀석이기도 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디 나왔어? ask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이렇게 if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if는 뭐가 돼?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누구야? 바로 will answer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will answer.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옆에다가 잠깐만 적을게요. 그 if라는 단어, if랑 같이 나오는 게 항상 will, 그 when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잠깐만 적어보면 if라는 단어가 두 가지죠.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더라. 이런 거죠. 근데 명사로 사용되면 얘는 뭐가 돼? 의문사가 되는 것이고요. 부사로 사용되면 얘는 그냥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이 부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 이때에만 미래 시제 대신에 뭘 사용하게 된다?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더라. 이런 거죠. 부사절일 때만. 여기서 뭘 썼어? 여기는 뭐가 돼? 이거는 명사절이라는 거죠. 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는 그냥 미래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뭐 answers 이런 형태를 쓰지는 않는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냐 보니까 근데 만약에 on another floor 다른 층에서 on another floor 다른 층에서 전화벨이 막 울리게 되면 we shout to ask 우리가 소리를 지르죠. 오케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죠? If someone else will answer it. 야 전화 좀 받아 이거죠. 아, 누구 전화 받을 사람 없어? 이런 거죠. 누가 전화 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이 neighboring room 이라는 것과 another floor 이런 거죠. 그럼 변수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건 결과가.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직접 받는다? 야 누가 좀 전화 좀 받아 라고 소리를 준다. 이건 결과물이죠. 결과의 차이를 내는 건 뭐야? 변수는 뭐야? 바로 여기죠. 옆방이냐 다른 층이냐 이게 변수죠. 오케이? 이렇게 파악해야 되죠. 변수는 뭐다? 다른 층. 그럼 여기서 다른 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층이라고 하는 거. 좀 더 봅시다. Going up and down stairs and steps requires new movement, more muscle power, and walking rhythm has to be changed. 이게 동사죠. To climbing rhythm. 그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가 한 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여기 and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 좀 볼게요. Going up and down stairs and steps 라고 썼는데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going부터 어디까지 steps까지가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죠. 잠깐만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 ing가 나왔죠. 우린 이거 뭐라 불러요? 이런 것을 동명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동명사라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뭐가 된다? 이 뒤에 단수형으로 동사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해요. 새로운 움직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이 지문은 뭐랑 비슷해요? 우리 삼가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뭐 과학과 운동 에너지, 뭐 스포츠와 운동 에너지, 운동 과학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어쨌거나 내가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거 알아요? 계단을 내려가는 능력이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능력이 아니라 계단을 내려가는 능력이 굉장히 고등사고를 필요로 하죠. 강아지 키워봤어요? 새끼 강아지들? 큰 강아지들 말고 새끼 강아지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를 먼저 해요? 계단을 내려가는 거 먼저 해요? 계단 올라가는 걸 먼저 해요. 근데 웃긴 건 이 강아지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크면 계단을 내려오겠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 로봇공학 있잖아요. 로봇공학에서도 계단을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로봇의 입장에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저걸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다리를 이만큼 들어 올려서 여기다 이만큼 들어 올려서 여기다 놓고 힘을 줘서 다음 무게 중심을 옮긴다. 이게 계단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내려가는 건요? 잘 생각해보세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다가 내 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여기서 계단을 내려오게 되면 얼마만큼의 다리를 내려놔야 되는지가 안 보여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죠. 근데 가끔 이런 실수할 거예요. 계단 내려가 막 친구랑 얘기하다 하면서 계단 내려가다가 걔 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실수를 한다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계단 올라가면서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아요. 계단 내려가면서 실수를 하죠. 되게 힘든 일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죠. 단순히 걸어가는 것보다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니까 다리를 더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해봅시다. New movement, 새로운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More muscle power, 더 많은 근육도 필요로 하고요. 근육의 힘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And walking rhythm, 그 걸어가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has to be changed, 바뀌어져야 됩니다. To climbing rhythm. 자, climbing rhythm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어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잠깐만, 여기 to라고 하는 것은 to, 전치사가 되는 거죠. climbing rhythm 되는 겁니다. climbing rhythm, 이렇게 올라가는 리듬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 리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는 거죠. 자, these factors makes it more difficult to go up and down than to move on the same plane. Or alternatively, to be transported mechanically up and down. 자, 문장을 보니까 제일 먼저 동사는요, makes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거 동사. 다른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요소들은요, 미처 생각해요. 이러한 요소들은 makes more difficult. 자,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More difficult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 생각해봐. More difficult. difficult는 품사가 뭐예요? 이 difficult의 품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라고요. 형용사. 잠깐만, 여기 잠깐만 설명. 형용사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형용사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 가지? 얘가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식하면 명사랑 형용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cold water 이렇게요. 붙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간접적으로 수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로 사용된다? 얘는 보어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보어요. 그럼 보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온다? 둘 중에 하나죠.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다음에 형용사를 쓰든지, 아니면 동사 뒤에 형용사를 바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얘는 몇 형식이 돼요? 얘는 5형식이 되는 거죠. 목적어, 목적 보어가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형식이 되겠죠. 그냥 주격 보어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difficult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difficult는 명사랑 붙어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difficult가 is를 수식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독으로 나와 있다고요. 단독으로 나와 있는데 동사 뭔가가 끼어 있고 여기에 형용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가 돼요?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거죠. 5형식이라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어? is이라는 단어가 채우고 있죠.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의미가 없다면 가짜겠죠. 가짜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아, 그래서 결국에는 진목적어, 감목적어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가 진목적어, 감목적어냐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형용사가 왜 혼자 나왔지? 이거예요.
왜 형용사는 혼자 나왔을까? 얘는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이라는 것이 가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to go up and down이 진짜 목적어가 된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근데 어쨌거나 뭐가 있어요? 어쨌거나 more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랑 붙는 거야? than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라는 것을 할 때요. 비교라는 것을 할 때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비교한 주체는 뭐가 돼요? 얘가 되죠.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그럼 비교한 대상은 뭐예요? 옆방이잖아요. 오케이? 옆방이죠. 옆방. 옆방은 뭐예요? The move on the same plane. 같은 층에서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To go up and down 이라고 하는 것이 another floor 이라는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Move on the same plane 이라고 하는 것은 neighboring room 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옆으로 걸어가는 것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어렵다고요. 뒤에 or alternatively 그게 아니라면 to be transported mechanically up and down. 어떤 거? mechanically up and down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요. 오케이? mechanically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말하는 거야. 에스컬레이터라든지요. 오케이?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이동되어지는 것. 됐죠? 잠깐만.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to be transported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to go up and down은 앞에 행위자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다면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반드시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근데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건 무조건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시제가 없어도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심정이 이거잖아요. 우리의 심정은 we want, 우리가 원하죠. 집에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썼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것은 시제를 가진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의 왼쪽에도 행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왜요?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 우리는 원하고 우리가 집에 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to go up and down도 앞에 행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따로 없죠. 왜 따로 없냐면 너무 일반적이라서 없는 거예요. 일반인 주어다. 그래서 안 쓴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여기에는 we라는 단어가 그냥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be transported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있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트랜스포트의 행위자의 대상이에요. 트랜스포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건 나는 우리 딜리버리가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트랜스포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to be transported라는 문법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위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왜 to be pp라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좀 더 갑시다. At metro station, in airports and department stores. 가로 묶을게요. 이런 곳에서. 잠깐만. 그럼 여기에 나오는 metro station, airport and department store. 이게 전부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다 up and down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1층짜리 백화점이 없잖아요. 오케이? 지상으로만 다니는 메트로가 없다고요. 오케이? 1층짜리 공항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케이? 그럼 어떤 거 전부 다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people stand in line to take an escalator. 동사는 여기가 되는 거죠. While staircases next to them are almost empty. 됐죠? 동사가 두 개, 접사는요. while 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stand in line, 줄 서 있어요. 뭐 하려고요? 왜요? To take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거든요. While 반면에 staircases next to them, 바로 옆에 계단은 비어 있어요. 바로 옆에 계단은 거의 비어 있는데도 줄 서서 기다린다고요.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줄 서서 기다린다고요. 왜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de-escalator 있잖아요. 이 escalator가 뭐가 돼요?
mechanically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escalator가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요. 오케이?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내 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얘가 더 쉽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혹시라도 그 전체 흐름 속에서 흐름에서 어휘의 쓰임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특히 옳지 않은 거로 많이 나오죠. 어휘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썼을 때 여기서 얘가 반드시 more difficult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more difficult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왜 더 어려워요? 왜 더 어렵냐면 여기 멋을 봐. 여기 근육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죠. 더 많은 근육,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쉽다? 기계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Shopping malls and department stores built in several stories rely on 여기도 rely on escalators and elevators to move people from floor to floor. 자,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built라고 나왔잖아요. Built in several storie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stories라고 하는 건 층이죠. 층. 오케이? 몇 층? 뭐 4, 5층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백화점이 되게 크잖아. 지어진 쇼핑몰과 department store 얘네들은요 rely on escalator and elevator to move people from floor to floor. 그 층으로 각 층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옮길 때 escalator나 elevator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뒤에 if the transport breaks down.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오케이? 그럼 사람들은요, 그냥 집에 가요. 이용하지 않죠. 오케이? 힘들잖아요. 접수단은 여기. 우리 각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봅시다. 두 가지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up and down. up and down 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up and down의 형태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same plane. 이게 있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에너지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muscle power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죠. 오케이? 이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이쪽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쪽이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쓰자면 more difficult 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up and down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 힘들잖아. 그래서 얘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더 힘들기 때문에 얘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 바로 mechanical이죠. mechanical up and down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의 mechanical up and down 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escalator, elevator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time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ies influences 이가 동사죠. influence is a woman's opportunity for leisure. 동사 하나밖에 없고요. devoted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앞에 수식하는 거죠. 그 devote라는 단어 내가 항상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devote라는 단어를 외우실 때 그냥 헌신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devote라는 단어 아예 처음부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을 어디어디에 꼭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뭐뭐을 어디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devote something to 이 to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가 전치사가 되니까 뒤에는 명사 또는 ing라는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가정의 책무, 집안일, 가정의 책무에 헌신되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influence is a woman's opportunity for leisure. 여성의 여가 시간에 대한 기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Care of the children and older relatives are 이거 동사입니다. Family responsibility that are almost performed by women.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두 개라 접속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 대시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요. 대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 묶어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주는 거니까 for children and older relatives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은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이 질문 수업했나요? 아직 안 했죠? 학교에서도 이 설명을 아마 자세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장 되게 이상하죠? 사실 문장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얘가 동사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얘예요. care,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안 맞아요? 수가 맞지 않아요. 사실은. 오케이? 원래는 뭘 써야 돼요? 원래는 is를 쓰는 게 문법상 맞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맞지 않게 썼어요.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약간 논란이 있긴 한 건데요. 혹시 이런 문장 들어본 적 있어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요. 자신의 책무를요. 그때 어떻게 써요? Everyone has.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Everyone이니까 his or her own responsibility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써요. His or her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Their own responsibility 이렇게 써요. 분명히 everyone인데도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상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씁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문법대로 쓰자면 여기도 his or her라고 쓰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도 is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언어라고 하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관찰해요. 영어의 특징은 영문법의 특징은 뭐냐면 관찰해요. 한 100명을 이렇게 관찰해서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문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보고 나서 100명한테 말하죠. 이게 맞으니까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처방문법이라고 하거든요. 처방문법이라고 해서 고쳐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 가끔 TV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돌뿌리, 돌뿌리. 돌뿌리가 맞습니다. 돌뿌리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외치는데 아나운서들만 짜장면이라고 외쳤죠. 근데 최근 들어서 바꿨죠. 우리나라 짜장면도 된다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국어 문법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절대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 고쳐, 틀렸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오케이? 어쨌거나 너무 길어졌고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is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예외적인 규칙이 있냐면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명사가 이 명사가 복수가 되면 단복수를 다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되게 애매하죠. 이런 문법을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예외적 규칙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 어긋나게 썼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아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is가 맞아 라고 하면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허용하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들은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별로 없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잘못돼 있긴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허용한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갑시다. 어쨌거나 아이들이나 old relatives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뭐 장인어른,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인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친인척들에 대한 care, 친인척들에 대한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family responsibility.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원래? 가족이 해야 되죠. 가족이 해야 되는데 that are mostly performed. 누가 해요? 여성들이 하죠. 우리 엄마가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care for children and older relatives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 나왔던 family responsibility에 헌신되어진 그 시간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보살핀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쓴다고요. 안타깝게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런 연결어들은 별표는 써놓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The birth of a woman's first child has a dramatic influence on a woman's leisure.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의 탄생, 특히나 첫 아이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성의 여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Often women will organize their leisure around their family tasks and duties, while men are much less likely to allow family to interfere with their leisure.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인데 접수는요 while 이렇게 있죠. 여기서 while은 당연히 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종종 여성들은요 organize their leisure, 그들의 여가 시간을 조정을 하죠. 뭐에 맞춰서? Around their family tasks and duties. 집안일에 맞춰서요. 우리 가족 일에 맞춰서 조정을 하죠. 반면에 남성들은 어때요? 남성들은요, much less죠. 훨씬 더 그럴 확률이 적어요. 뭘 확률이 적어요? Allow, 목적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쓴 겁니다. 가족들로 하여금 interfere with their leisure. 그 남성들의 여가 시간에 가족들이 개입하는 것을 훨씬 덜 허용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 엄마는, 우리 엄마들은 여가 시간이 나면 뭐예요? 집에 계시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는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오케이? 아이들 뭐 대학 정도 가고, 이러면 이제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시죠. 단풍놀이 가시고, 그 빨간색 그 입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뭐예요? 보통 아이가 어릴 때는 집에 있어요. 여가 시간에 집에 있는다고요. TV라도 잠깐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여가의 거의 전부라고요. 근데 누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남성들은 어때요? 우리 아빠들은 어때요? 여가 시간이 생겼어요. 술 먹으러 나가죠. 친구 만나러 나가고요. 낚시하러 가요. 스크린 골프 막 이런 거 하러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부인이, 와이프가 남편한테 말하죠. 야, 너 쉬는 날인데 애 좀 봐. 그 남편 뭐라고 그래요? 야, 난 일하잖아. 난 밖에서 일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격노하죠. 부부싸움의 시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들은 자기 생활을 가지려고, 자기 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게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자는 집에 있잖아. 집은 휴식의 공간. 철저하게 남성적 생각이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쉰다. 여자는 집에서 있다. 여자는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 체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지죠. 자, 보니까 as a result, 결과적으로요. 그 결과, 결과적으로 women's own leisure experience may be constrained.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의 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자, research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women put much time, 이게 동사죠, much time and effort into guaranteeing that family leisure activities are positive experiences for their family at the cost of their own leisure desires and interests. 동사가 지금 세 개입니다. 접수는요,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that을 딱 보자마자 바로 네모로 표시한 이유는 동사는 당연히 목적어 명사절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that이지 않았잖아요. that. guarantee tha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guarantee라는 단어가 보장하다 라고 한 타동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연구조사에서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떤 보고를 했냐면 여성들은요 put much time and effort into guaranteeing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into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guaranteeing 보장하는 데에다가 투자합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둔다라는 거죠. 뭘 보장해야 돼요? Family leisure activity 우리 가족의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a positive experiences 긍정적이어야 돼. 좋아야지. For their family.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참 안타깝게도 여기요. 참 안타깝게도 at the cost of죠. At the cost of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cost라는 단어를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cost는 대가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뉘앙스가 더 살아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죠. 무엇을 대가로 우리 가족의 여가가 행복해져요? 무엇을 대가로? Their own leisure. 그들 자신의 그녀들이죠. 그녀들 자신의 여가에 대한 욕망과 그 여가에 대한 interest, 흥미. 이런 것들을 대가로 하여 이 가족이 평화롭다는 거죠. 남편들은요, 스크린 골프 치러 나갔어요. 그렇죠? 이 엄마는 영화 보고 싶고요. 엄마도 뭐 하고 싶은데
그냥 참는 거죠. 우리 가족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왜? 아이들을 챙겨야 되니까? 식사, 밥을 챙겨줘야 되니까? 친척들 뭘 챙겨야 되니까? 여성들은 희생을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Therefore,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자, 지금 연결어가 for example, as a result, therefore 이렇게 연결어가 참 많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연결어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는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내기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결어에 따라서 흐름이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연결어 자체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어쨌거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These family leisure activities may appear to be leisure but may be experienced as unpaid work by women. 동사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but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가족들의 여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may appear to be leisure. 굉장히 즐거워 보일 수가 있어요. 즐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leisure는 형사로 쓴 겁니다. 그게 즐거운 이렇게 쓴 겁니다.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행복해 보일 수 있죠. But 그러나 may be experienced. 그렇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As unpaid work. Okay? Unpaid work. 무슨 말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거 분명히 work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일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거예요. Okay? 근데 어때요? Unpaid죠. 가치평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By women. 여성들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 여성들이 하는 일이긴 한데 가치평가는 받지 못하는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필자의 주장.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 필자가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가치평가를 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이야기 나온 건데 그 전체를 정리해보자면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것이냐면 여성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표현이 없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잘 어울리죠. Sacrifices 이거죠. 희생인 거죠. 희생. 오케이? 희생인 거죠. 오케이? 누구의 희생이야? Of women. 여성들의 희생이죠. 무엇을 위한 희생이에요? For the family. 이 가족들의 leisure. Time 이렇게 할까요? 가족들의 여가. Time도 괜찮고 experience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의 여가를 위해 여성들의 희생. 오케이? 우리 엄마들의 희생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 정도가 제목으로 쓴다면 이 정도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at 이란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먼저 봐라? 항상 뒤를 먼저 봐라. 뒤를 먼저 보고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갑시다. 다른 거는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거고요. 요거 하나 정도만 합시다. 오래간만에 이거 적어놓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순서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뒷문장을 보라는 게 빠진 명사가 없고 있고 근데 없어 that 있어 라고 하면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앞은 뭐 선행사가 있고 없고 선행사가 있으면 that 없으면 what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면 that을 쓸 것인지 what을 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으니까 요 that은 접속사 요거는 관계대명사 얘는 다시 관계대명사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거 그리고 여기서 뭐 또 하나 문법적으로 뭐 하나를 뽑아내봐라 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거 yourself 정도 yourself 오케이? yourself라는 부분에다가는 밑줄 쳐놓고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선행사의 위치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yourself라고 하는 것이 제기대명사잖아. 대명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선행사 이렇게 떠올려야 되죠. 대명사는 선행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대수 뭐다? 뒤에 보니까 빠진 명사 없죠? 뭐 팩트랑 동격절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뒤에 이것도 보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했었죠. 아예 설명했던 것처럼 어디가 포인트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Difficult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나온 형용사.
단독으로 나온 형용사.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보면 보통 이게 진목적어, 감목적어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냈을 때 어떤 형태로 많이 되냐면 이렇게 내요. Make more difficult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그냥 여기다가 이슬 쓸 거니 말 거니라고 물어보면 되게 바보 같은 문제가 돼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쓴 거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Okay? Make 한 다음에 more difficult. 이게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 Okay?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make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가? make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뭔가 이상해. 어떻게 make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혼자 나와 있지? 이상해. 그리고 나면 더 이상한 게 뭐야? 이 to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to go up and down이 difficult 한 건데 그럼 얘가 목적어인데 그럼 뭐야? 진목적어, 감목적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유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하자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 형용사가 혼자 나와 있다. 여기에서 고민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To be transported 이렇게 그러니까 to be 정사도 쓰고 뭐 BPP도 쓰고 to be B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다른 문법은 별로 중요한 게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그 뒤에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우지 않은 것 같은데 뭐 devoted 이런 과거분사가 나온다는 것 정도 볼까요? devoted to family responsibility 이런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됐죠? 이것도 쉽게 넘어갈게요. 가보죠. Think of a buffet table at a party or perhaps at a hotel you have visited. 자, 얘가 동사죠? 여기 동사. 그런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지금 동사가 두 개죠. 동사가 두 개라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요. 딱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눈에 안 보여요. 잘 숨어 있죠. 어디에? hotel 명사고요. you 명사고요. have visited 동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 요 사이에 접속사 that, 관계 대명사 that 생략돼 있다. 뭐가 빠졌니? visited 뒤에 목적어 명사가 빠졌어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 묶어서 수식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or 이란 단어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or 이란 단어 뒤에 at hotel 이라고 한 전치사구 그럼 그 앞에 뭐가 나와? at a party 이라고 한 전치사구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죠. 당신이 파티나 아니면 당신이 방문한 호텔에서의 buffet table 부페, 우리가 부페라고 보통 말하는 그 부페 테이블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You see platter and platter of different foods. platter라고 하면 그 전체용 접시 보통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큰 접시잖아요. 큰 접시 음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한두 개 나온 스테이크 하나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러 음식이 이렇게 있는 그 음식 아니면 이제 부페에 뭐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가져가서 먹는 그런 이제 그 접시, 큰 접시를 platt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은요 platter after platter of different food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많은 양의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봅니다. You don't eat many of these food at home and you want to try them all. 집에서 안 먹던 음식들 있죠. 뷔페에 가서 가장 답답한 아이들이 뭐예요? 김밥 먹는 애들이죠. 뷔페에 가서 김밥 먹어요. 막 저건 김밥 천국에서 먹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뷔페 가면 보통 뭐 많이 먹어요? 집에서 많이 못 먹던 음식들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 집에서 튀기기가 되게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잡채라든지 안 먹던 것들, 못 먹던 것들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많이 안 먹던 음식이 특히나 그런 내가 말했던 방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랍스터가 무제한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안 먹던 음식들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봐. 그런데 가면 뒤에 나오지만 그런데 가면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You want try them all. 다 먹어보고 싶죠. 하나씩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오케이? 하나씩은 다 이게 넣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뒤에 한번 가봅시다. But 그러나 trying them all might mean eating more than your usual meal siz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먹던 것보다 많이 먹죠. 오케이? 평소에 먹던 것보다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trying부터 all까지가 동명사 주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수일치라는 부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어쨌건 동명사 주어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Eating more than your usual meal size. 당신이 평소에 먹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먹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type of food is 동사입니다. Is one factor in gaining weight. 자,
음식에 각기 다른 종류의 이용 가능성. 잠깐만 말 더럽게 어렵게 썼는데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food 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buffet table 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platter after platter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안 먹던 음식들 말하는 거죠. 이 각기 다른 종류의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이걸 먹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one factor in gaining weight. 살찌는 주범이 되는 거죠.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Scientists have seen this behavior in studies with rats. 쥐새끼들을 데리고 실험을 조금 해본 거죠. This behavior. 잠깐만. 여기서만 this behavior.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this behavior 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요거. 더 많이 먹는다. 이 앞문장 전체를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더 많이 먹는다. 살찐다. 이것들이야. 오케이? 이제 한번 가봅시다. Rats that normally maintain a steady body weight when eating one type of food eat huge amount and become obese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a variety of high calorie food such as chocolate bars, crackers, and potato chips. 동사가 지금 4개 나왔죠. 접사를 찾아보니까 때부터 쭉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요? 여기 엔드요.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얘가 동그라미 1번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when이란 단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서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쥐새끼들인데 어떤 쥐새끼들이냐면 that normally maintain a steady body weight 어느 정도의 몸무게를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했던 쥐새끼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뭐야 접속사가 더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의 when 같은 경우는 when eating one type of food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요번에 요런 형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아니면 그냥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오케이? 근데 어느 쪽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eating이라는 현재 분사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얘를 혹시 문장의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when 한 다음에 rats니까 they are ea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걔네가 one food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했던 그 쥐새끼들이 eat a huge amount 엄청 많이 먹어요. and 그리고 become obese 비만이 되어가는 거죠.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a variety of high calorie food 이 고칼로리의 음식을 variety of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a variety of 이게 중요한 거죠. a variety of 그럼 여기서 a variety of food, a variety of 라고 하는 것이 뭐랑 같은 거다? different type of 얘랑 똑같은 것이다. 그게 뭐가 된다? 뷔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이요. 이런 음식들, 고칼로리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됐을 때 여기에 노출되었을 때 살찐다고요. The same is true. Human,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We eat much more when a variety of food, tasting foods are available than when only one or two types of food are available. 됐죠? 동사가 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접속사가 when 이렇게 나오는 거죠. when부터 끝까지 묶어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잠깐만 끝까지 하면 안 되겠군요. 미안 여기까지 그리고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똑같은데요. We eat much more. 이 much 왜 나오는지 아시죠? 훨씬 더 많이 먹는다고요. When a variety of good tasting foods are available. 이 맛있는 음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때. 종류가 굉장히 많을 때 더 많이 먹어요. Then, 뭐보다 when one or two types of food are available. 한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을 때보다 종류가 많아지면 살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또 나왔죠. A variety of, 이 표현이 또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지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음식에 대한 다양성이 높아지면 오케이? 이렇게 되면 섭취량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If you are an expert, 만약에 당신이 전문가라면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enhances all the work you are doing in real life. 그렇죠. 동사 세 개입니다. 접사는 두 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if 여기 if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여기까지 간단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접사가 더 필요하네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사, 동사가 되니까 여기에 대시라는 단어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doing 뒤에 명사가 빠져 있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 전문가라면 말이야. 전문가라면 having부터 어디? having부터 여기 account까지 가 뭐가 돼요? 얘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니까 누구랑 이렇게 해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 전문가라면 having a high follow count on your social media count. 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 뭐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높은 팔로워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당신이 in real life, 당신이 그 실생활에서 하는 일에 일에 대한 향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으면 팔로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죠. 뒤에 A great example is a comedian. 어떤 코미디언이 있어요? 어떤 코미디 배우가 있는데 she spends 이런 she 같은 것들도 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대명사? 대명사는 뭐 선행사? 이 누가 되는 거야? 이거 A comedi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순서 같은 것들을 정했을 때 she 선행사가 여기 있네. 순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She spends hours each day working on her skill. But she keeps being asked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자, 동사는요, spends.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니까 keeps. 얘가 동사가 되죠. 됐습니까? 접속사는요, but.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요, 잠깐 spend. 아, 이거 진짜 많이 봤죠? spend. 여기 시간. 한 다음에 여기 ing. 그죠? spend 돈 시간 ing. 이거 나오는 거죠. working on her skill. 그녀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 시간씩을 쓰지만 일하는데도 사용을 하는데 she keep being asked. 봐봐. she keeps 그냥 유지합니다. being asked라고 했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해볼까요? 시제를 가지고 있죠. 시제를 가진 동사 왼쪽에 행위자가 있죠. 그럼 여기에 ask라고 한 동사가 있었던 거잖아. ask를 그냥 쓸 수는 없었어요. 왜?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ing까지는 붙여준 거. 그런데 가짜 동사가 됐잖아. 그 가짜 동사의 왼쪽에도 행위자가 나와야겠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요? 똑같으니까 생략했어요. 그럼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그녀, she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는 요청을 하는 행위자가 요청하는 대상이에요. 요청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친추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는 거잖아. 됐어요? 그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그럼 ing 도 쓰고 BPP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being asked 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She keeps being asked. 그냥 계속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됐죠? 뒤에 This is, 이거 동사죠. This is because businesses are always looking for easier and cheaper ways to market their products.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because요. 이거 되게 많이 봤죠. This is because라는 표현 되게 많이 봤죠. This is because는 뒤에 뭐가 나온다?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유.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어떤 이유? Business. 이 사업체들이 are always looking for easier and cheaper ways. 보다 쉽고 보다 값싼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야? To market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이렇게 판촉할 보다 싸고 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뒤에 이 무슨 말이냐? A comedian with 100,000 followers can promote her upcoming show and increase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buy tickets to come see her. 동사 지금 세 개입니다. 접속사가요 두 개 필요하네요. 여기 and가 있고요. 얘가 2번, 여기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시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대시 나왔는데 뒤에부터 봐야겠죠. 뒤를 보니까 People will buy tickets to come see her.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동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 볼게요.
팔로워가 10만 명이야. 팔로워 10만 명. 1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한 코미디언이 can promote her upcoming show. 다음 주에 쇼합니다. 다음 주 몇 시에 어디에서 공연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사진 한 장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팔로워가 있다는 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쇼를 해라고 하면 그 10만 명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And 그리고 increase the chance,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확률이야? That people will buy ticket to come see her. 그녀를 와서 그녀를 보기 위한 티켓을 구입할 확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Increase the chances.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보다 쉽고 값싼 방법이 되는 거죠. 쉽고 값싼 방법. 그냥 사진 하나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인스타에다가 사진 하나 올리면. This reduces, 이거 동사입니다. This reduces the amount of money the comedy club has to spend on promoting the show and makes the management more likely to choose her over another comedian. 동사 지금 3개. 접사는요, 딱히 보이는 게 없죠.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나마 여기 and 정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makes니까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여기 1번이 아니겠구나. 여기 되겠죠. reduc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근처 어느 게 있어야 되는데, 아, money 명사, the comedy club 명사, has to spend 동사가 되는 거죠. 명사 명사 동사니까 여기 뭐 여기에 대시란 단어가 숨겨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수식하는 거고요. spend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원래 spend 뒤에 돈 시간 ing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spend 블라블라 한 다음에 on promoting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 볼게요. This 이것은요 reduces the amount of money 돈의 량을 줄여줄 수가 있죠. 자 돈의 량을 줄인다. 돈의 량을 줄인다. 뭐가 돼요? cheaper 이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돈을 줄여준다. The company, comedy club has to spend on promoting the show. 그 쇼를 판촉하는 데에 이 comedy club이 써야만 하는 그 돈의 량을 줄여줄 수가 있죠. And 그리고 and makes the management. 그 management는 management로 하여금 management 가라고 할게요. Management가 more likely to choose her. 그녀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Okay? 뭐에 대해서 over another comedian. 다른 코미디언에 대해서 비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좋죠. 왜요? 판촉비가 줄잖아요. 오케이? 아 얘는 그 팔로워가 3명이야. 얘는 10만 명이야. 그럼 얘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10만 명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요. Plenty of people are upset that follow count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alent. But it is really about firing on all cylinders. 됐죠? 동사가 지금 세 개입니다. 동사 세 개니까 접사는요. 제일 먼저 여기 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대시란 단어를 이렇게 쓴 이유는 없애지란 효용사 뒤에 나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낸 접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but 이렇게 보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that follower count 아니 follower count가 seems to be more important. 뭐보다? than talent. 아니, 재능보다 팔로워가 많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쟤 웃기지도 않는데 팔로워만 10만 명이야? 어? 뭐야? 이건 별론데? 이건 불만족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But 그러나 여기부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But it's really about firing on all cylinders. 모든 실린더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10만 명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In today's version of show business, 이 쇼, 오늘날의 쇼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the business part is happening online. 이 사업이 대부분 어디에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 잠깐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나오는 뭐? 소셜미디어를 말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촉 행위가 옛날에는 막 포스터 벽에다 붙이고 막 이런 짓 했었지만 요즘 어때요?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지 길거리에 포스터 붙여서 이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죠? 뒤에 You need to adapt. 당신 적응해야 돼요. Because those who don't adapt.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Won't make it very far. 아주 멀리까지 갈 수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얘기죠. 동사 지금 되게 많습니다.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Wh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시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일치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 간단하게 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영양가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오케이. 되게 간단한 지문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